이주연도 그래서 팬거임?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, 아빠처럼. 뭐? 이주연, 가출팸에 들어온 게 언제야? 작년 언제더라? 추울 때였나? 마지막으로 본 건? 더울 때였나? 구체적으로 말해야지. 죄 없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대답하니까. 작년 초에 들어와서? 여름쯤 나갔어요? 사망 추정 시기랑 네가 마지막으로 본 시기가 비슷하네. 잠깐 한 집에 살았다고? 그 언어를 엮는 건 너무 짜치지. 이수연 시체 발견됐어. 범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체가 나왔다고. 막말로 내 흔적이든 뭐든 나와도 이상할 거 없잖아. 아시다시피 같이 살았던 사이니까. 어떤 흔적이냐에 따라 다르지. 백골 사체에서 뭐 나온 거 있어? 아니요,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. 근데 아저씨, 난요, 이수연보단 우리 미나를 누가 죽였을까?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. 박지연 알죠? 걔가 미나랑 친했는데 나한테 묘한 말을 하네. 그래? 나한테도 묘한 말 하던데, 너에 대해서. 수틀리면 손 올리고 눈 뒤집고 발작한다면서 너. 송민아랑 박지연이 왜 너한테서 떠났는지 알 것 같은데.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말은 아직도 못 고쳤네, 그냥. 최영민, 애들이 네 맘대로 잘 안 되지. 아무리 재워주고 먹여주고 때리고 겁줘도. 하긴 누가 나 같은 새끼랑 같이 있고 싶겠니? 지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짐승 새끼인데. 거기까지만 해. 네 아버지처럼 두려운 거지. 애들이 너한테서 떠날까봐 도망간. 네 엄마처럼. 그 입 안 닥쳐. 이주연도 그래서 팬 거야? 어떤 년이 그딴 개소리를 해? 내가 뱃단 증거 있어. 말했잖아. 범인의 흔적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체 나왔다고. 여기저기 멍해. 지랄하네. 멍이 남아있다고? 묻힌 지 1년이나 됐는데? 그거 어떻게 알아? 네 입으로 그랬잖아. 작년 여름에 뒤졌다며. 나 묻혔다고 한 적 없는데. 시체 찾았다고 그랬지.
이수연. 네가 죽였지. 진입로 전부 봉쇄. 최영민 여기 있어. 와이프 안 죽였지? 묻기만 한 거지? 씨가 죽인 것도 아닌데 시체를 갖다 묻어? 왜? 오해한 거잖아. 네가 죽인 줄도 모르고. 이 새끼야, 사실대로 말해. 증거 만들어서 쳐넣기시네. 그래, 동영상 찍어서 돈 좀 뜯었다. 왜? 근데 안 죽였다고.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. 내가 시켰어? 그 아줌마가 혼자 생추한 거잖아. 너 하빈이도, 하빈이도 알아? 하빈이도 아냐고 이 새끼야. 왜? 알까봐 겁나? 네 애미가 너 의심해서 지 자식이 살인자는 줄 알고 이수연 냈다 묻었다고 말해줘. 어? 이 새끼. 너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, 이 새끼야. 내 엄마가 왜 그랬는지 하빈이가 알면은 너네가 죽여버릴 거야. 잡히지도 마. 너 수연이 쳤다는 거지? 어떻게 알았어? 이제 연락하지 마. 찾지도 말고. 언제는 친구 좀 만들라며. 한쪽이 거부하면 관계는 끝나는 거야. 네 마음대로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. 싫어. 찾아낼 거야. 만남은 뭐? 어쩌려고? 왜 그렇게 떨어? 내가 걔 어떻게 할까봐 그래? 장하준처럼? 지금
무슨...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, 아빠처럼. 뭐?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? 한 번도? 가방고리 네가 경찰서에 보냈다 그래. 자수할 목적으로? 그게 최선이야. 감형 받으려면 자수밖에 방법 없어. 믿는다며? 의심하기 싫어서 낸 거야.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고. 사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봐. 아빠는 날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고. 시간 없어. 변호사 기다려. 왜? 수갑이라도 채우게? 조사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야 돼. 옷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차에서 기다려. 잠깐만요. 무슨 일이에요? 아, 저희 신고받고 나왔습니다. 신고요? 누구예요? 장하빈 양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어요. 이제 아버님께서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을 하신다고 신고가 들어왔고. 아, 저 제 딸아이예요. 야, 장하빈! 아버님! 장하빈! 따님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차에 뛰어들었다는데 알고 계셨습니다. 아니요,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요, 저희가... 딸아이랑 잠깐 얘기 좀 할게요. 잠시만요. 저희가 이 부분은 병원에서 다 확인을 했고요. 사건 기록도 확인을 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잠깐... 아니요, 아니요, 그러실 수 없습니다. 야, 장하빈! 아니요, 진정 좀 하시고요, 아버님. 지금 따님께서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계십니다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고... 아니요, 잠깐만... 잠깐만요! 야, 장하빈! 내려! 아버님... 진정하시고요. 자순경, 시간 좀 드려.
내려 얼른. 아빠 제정신 아니야. 너 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. 내려. 아빠. 그렇게 확신해?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? 내려서 얘기해.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적 있어? 억지로 끌고 가도 나 절대 자수 안 해. 그렇게 감옥에 넣고 싶으면 영장 받아서 체포해. 엄마 얘기 뭐? 말하라고. 전부 다 엄마 때문이었니? 그래서 최영민한테 접근한 거야? 송민아한테도 복수하고 싶었어? 하빈아,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믿을게. 그러니까 못해. 왜? 왜? 왜 너하고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? 도대체 왜? 못 믿으니까. 뭐? 아빠 못 믿는다고. 엄마 죽던 날 왜 만났어? 그날 엄마랑 같이 있었잖아.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? 죽고 싶어? 더는 못 버티겠어.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. 왜? 못하겠어?